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열심히 모아서 찾아왔습니다. 포드사의 전기 픽업트럭이 사전 예약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완판됐다고 합니다. 간밤 있었던 포드 CEO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배터리 전기차들, 특히 라이트닝, 이 F-150에 대한 예약이 completely oversubscribed, 완전 예약이 초과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살펴보시죠. We got so many, 우리가 예약을 너무 많이 받아서요. 이 예약 접수를 멈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대에서 stopped, 멈췄고요. 이것이 최종 예약분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네요. 여기에 따라 캐파도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간밤 있었던 짐 크레이머와의 인터뷰 내용 자세한 분석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포드의 이야기입니다. 포드 픽업 트럭이 완판됐답니다. 아, 네, 역시 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네. 완판. 그다음에 구매 전환율을 지금 80%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16만 대인데 지금 포드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최대량이 8만 대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2년치 2023년까지의 완판이 된 걸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 이제 트럭으로 오면은 전기차 죄송합니다. 네. 이제 리비안이 얼만큼 빠르게 그렇죠, 출시하는데 F-150은 이제 내년도 2분기엔 지금 나온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게 자, 지금 전기차 세단에 있어서 전기차는 굉장히 지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트럭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포드, GM 다 트럭 내놓는다고 지금 그렇죠. 했어요. 그러면 이 트럭에 관해서는 누가 먼저 내놓느냐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누구 손을 들어주냐? 리비안 손을 들어주고 싶은. 리비안 예. 손을 들어줍니다. 예. 여기서는 뭐 양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자, 이런 전기차란 새로운 것들은 제일 먼저 나오는 차가 소위 말하는 업계의 기준을 정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드도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 F-150 라이트닝 이거는요. 93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봤어요. 이 자동차 실제로, 네.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그거를 이제 재현하려는 듯한 모습인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생산 캐파를 늘리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고 리비안의 어떤 뭐 진짜 강점인 트럭과 SUV 싸움이 치열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전기 픽업 트럭. 미국 시장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또 차종이 픽업 트럭 아니겠습니까? 요것을 그쵸.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제 테슬라도 내년 초면은 사이버 트럭이 또 나오게 되죠.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경쟁, 이 3사, 테슬라, 리비안, 그리고 포드와의 3파전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일단은 최영호 분께서는 리비안이 조금 더 앞서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강미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캐시 우드인데요. 그녀가 또 새로운 ETF를 출시했습니다. 이름은 투명성 ETF라고 하는데 왜 출시했는지 이유부터 들어보시죠. 저희 아크인베스트도요, gone viral, 입소문을 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객들과 share and engage, 공유하고 기꺼이 참여하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transparency, 투명성은요, 우리에게 매우 큰 보상을 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상장 이틀째인 펀드인데 사실 아직까지 성과는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100개 기업을 추종하는 ETF라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고문님, 앵커님 알려주세요. 네, 다음은 캐시우드인데 이번에는 또 투명성 ETF라는 걸 보여줬는데 네. 아,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요. 근데 뭐 바로 지금 나온 뉴스는 아니고요. 9월 달에 이거 이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그렇죠. 얘기거리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트랜스퍼런시 LLC라는 회사에서 세계 투명성 이 순위를 매깁니다. 네네. 그게 상위 이제 100개를 갖고 기업을. 예, 갖고 와서 지금 만든 건데 자, 뭐가 들어갔냐보다 뭐가 빠졌냐만 이제 말씀드리면 더 네. 주류 만드는 회사, 도박, 담배, 뭐 은행, 그다음에 화석연료 쓰는데 뭐 이런 데는 싹 빠집니다. 그러면 뭐가 남냐면 기술주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술주하고 비슷해요, 지금. 근데 이제 아홉 번째 ETF인데 지금 뭐 혁신 기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기술주 비중이 42% 정도 된답니다. S&P 500의 기술주가 이제 28%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술주 위주에
기존에 있던 8개하고 비슷하다는 평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게 근데 굉장히 이제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 이 지배 구조에 해당하는 ESG도 보겠다는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데, 그럼 지배 구조에 대한 걸 뭡니까? 또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 기업 정보를 얼마나 많이 투명하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송에 걸려 있지 않는 회사는 넣었습니다. 뭐 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지금 뭐, 이 부분들은 손님을 좀 더 끌기 위해서, 아, 여기가 수수료가 비싸요. 0.75% 거든요. 0.55로 내리면서 좀 한번 다시 한번 만회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야, 뭐, 아크 ETF 올해 뭐 굉장히 지금 저조하죠. 네. 평균 20% 정도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새로운 착한 기업들을 묶어놓은 ETF를 함께 출시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추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전해주세요. 강민정 캐스터. 네, 오늘의 마지막 셀럽입니다. 트위터의 CEO 교체 보도가 나온 뒤에 이 주가가 떨어질 때 저점으로 판단하고 매수한 건 캐시우드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사모펀드 실버레이크가 SEC에 제출한 자료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6일과 7일에 걸쳐서 총 210만 주의 트위터 주식을 매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6일에는 모두 합해서 140만 주, 7일에 매수한 양은 모두 합해서 70만 주가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월가의 셀럽들을 따라서 트위터 저점이라고 판단하고 추격 매수해도 괜찮을지 자세한 분석은 역시 고문님 통해서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박미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트위터에 관련된 네. 이야기인데 트위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캐시우드가 살 때하고 실버레이크 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뭐냐면 실버레이크는요. 10억 달러를 투자한 회사예요. 이 회사 트위터에. 아.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그때 뭐 하자고 그랬냐면 틱톡 인수하자고 했을 때 10억 달러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실버레이크에서 저가 매수하는 거는 주가를 지금 방어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저가 매수라고 보시면 이것이 조금 지금 가고 사실 지금 트위터에 대해서 트위터는 이제 이런 사모펀드들은 대형 투자자들이 8개가 있는데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뭐냐면 야, 니네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근데 뭐 떨어지는 게 지난해 70% 지금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CEO 바꾸면서 떨어지는데 왜 니네 자사주 매입 안 하냐고 엘리어트가 지금 손 들고 나왔거든요. 그쵸. 그래서 결은 다릅니다만은 지금 하여튼 저가가 형성되는 부분들을 활용한 그런 투자이면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난해 너무 많이 올랐어요. 트위터 70% 이상 지금 올랐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조금 저는 이제 이것은 일단 버스가 좀 떠나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사주 매입 같은 형태의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뭐 올라서 가지만 그 이상은 동력은 그렇죠. 더 없기 때문에 조금 한번 한번 이제 쉬었다 가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위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 이 자사주 매입 시기에 투자가 들어왔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셀러브 마레치 그리고 왓츠업까지 최영훈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